이제 이런 지역들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 중심 경제다 보니까 뭐 수출이 좀 안 좋아지거나 네. 뭐 이렇게 되면은 영향을 크게 받죠. 특히 일자리에 영향을 받게 되고 일자리가 영향을 받게 되면은 거기 이제 인구가 머물러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가 이제 고용 위기 지역이 되기도 하고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지역 불균형과 관련해서 과거 정부들도 충분히 예상을 했을 것이고 꾸준히 어떤 정책을 펴오지 않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어떤 정책들이 있었고 왜 잘 안 먹혔는지. 사실 수도권 집중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다. 예. 라고 했던 정부는 최근은 아니고요. 예. 박정희 대통령 때도 그랬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도. 예, 박정희 대통령 때도요. 아. 그러니까 서울은 만 원이다라고 이제 위기의식을 그때는 이제 사실 70년대에도 네 70년대에도요 안보 문제 때문에 서울에 이제 사람들이 다 이게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아 그래서 강남 개발 뭐 강남 예 강남으로도 네. 했고 예. 그 당시에도 박정희 대통령 때도 수도 이전 논의가 있었습니다 행정 수도를 뭐 공주 뭐 이런 쪽으로 뭐 이렇게 좀 검토했던 적이 있어요 예. 근데 그리고 나서 그 전두환 대통령 때는 수도권 정비 개혁법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법이 입법이 됐죠. 80년대 초반입니다. 이 법은 수도권으로 인구 들어오지 말아라. 그다음에 산업 들어오지 말아라라고 해가지고 이게 수도권 정비 개혁법은 이제 이런 수도권이 너무 빽빽해지니까 이걸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법이고요. 지금도 그게 이제 굉장히 큰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최근으로 가보면은 뭐 최근이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강력한 국토 균형 발전 정책을 썼던 대통령 그다음에 이제 딱 떠오르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그렇죠. 네. 균형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는 혁신 도시 10개를 지방으로 이전을 하고. 예.